장악했다는 소리죠. 공격할 수 없어요. 자, 드디어 점수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해 가고 있는 마족의 모습이고요. 자,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방법, 수루카나와 네임드 몬스터만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공략을 하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동료분들에게 마족 팀의 현 상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시는? 어디 가세요? 일로 와보세요. 할 말이 없다고 그냥 가셨습니다. 자, 지금 나름대로 경기 분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거 하고 그럼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다려. 여기 전사 먼저 잡어. 그냥 말랐고 냄드라. 자, 지금 마족에서 수룩 하나를 공략하고 있기는 한데 몬스터 때문에 지금 좀 처리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다행히도 아직 PVP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수룩 하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잡았어. 야, 그린, 야. 현재 경기 시간 9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이거 큰 이변이 없지 않는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족분들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계속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적이 나타났나요? 지금 또 PVP가 일어나고 있네요. 자, 지금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기간틱 비스트원 분들은 열심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기를 대비한 열심히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약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뭔가 그래도 역전의 화면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볼까요?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마족 지금 1400점가량 회복을 했고요. 가능성 있습니다. 아직 3000점만 더 획득을 하면 수룩 하나, 둘, 넷, 여섯 개, 한 다섯 개, 수룩 하나만 다섯 개 정도만 확보를 해도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뭐야 이거? 그리고 참고로 수룩 하나는 데미지가 일식 들어가지만 몬스터보다 빨리 죽을 수 있는 기물이기 때문에 몬스터를 재빨리 피해서 어떤 식으로든 수룩 하나부터 파괴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시간 가죠. 시간 얼마나요? 공격할 수 없습니다. 자, 몬스터가 한 두세 마리가 지금 달라붙은 상황인데요. 거기 있어요.
이때 지금 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천족에 은신해. 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 네, 은신해. 아이고. 미리 지켜보고 있다 공격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야, 대단합니다. 몬스터가 애드된 상황을 이용해서. 몬스터를 데리고 와서 붙이는 건가요? 일명 몸물이라고 하죠? 지금 왠지 몬스터를 갖다 붙이는 것 같은 화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자, 천족 팀들의 공격 방식이 참 대단한, 머리를 많이 쓰신 건가요? 드레드 기온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PVP도 견제해야 되고 몬스터도 조심해야 되고. 아, 이거 정말 어려운 게임이에요. 5000점을 돌파했습니다, 천족이. 아, 현재 경기 시간 5분 정도 남았고요. 자, 그래도 마주팀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버 파이팅. 마주분들 힘내세요. 시간 4분 정도 남았고요. 현재 스코어를 말씀드리자면 천족 5000점이군요. 5535점이고요. 마족 1389점입니다. 지금 남은 시간 상황에서 점수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하죠. 아니, 힐라고 두 명만 저기 잡고 가운데 거만 부숴버리면 되잖아요.